네,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카피해볼 부분은 이제 그 티저 영상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 부분 위주로 한번 카피를 해볼 거고요. 일단 드럼 소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도 이제 빨리빨리 찾느라 완전 똑같은 걸 찾지는 못했지만 보시면 킥 이렇게 통통거리는 댄스 음악에서 많이 쓰이는 킥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네어는 두 개를 레이어드를 해줬어요. 하나는 약간 클랩 느낌의 스네어, 그리고 하나는 약간 그 통, 완전 그 울림통이 딱 있는 그런 스네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제 레이어드해서 이용을 했어요. 이런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하이햇을 두 개를 찾아서 이용을 했는데, 드럼 부분을 듣다 보시면은 드럼만 한번 들어보죠. 이런 식으로 네 마디 끝에 나오는 네 번째 마디 끝부분에 이렇게 조금 그 저역에 하이 오픈이 하나 있는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이게 오픈인지 아니면 살짝 열어진 클로스 하이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이햇 자체가 그 디스코 리듬 있죠? 이런 식으로 그 2-4에 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차 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원래는 차차차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좀 강조의 의미로 저는 오픈 하이햇을 가져와서 조금 써봤어요. 그래서 클로스 하이햇을 약박에 쓰고 오픈 하이햇을 강박에 썼습니다. 들어보시면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네 번째 마디 마지막에 나오는 하이햇 같은 경우엔 이렇게 크롭을 해서 이용을 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원래 되게 긴 오픈 하이햇이에요. 그렇지 하고 길게 떨어지는 그런 하이햇인데, 댄스 음악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뒷부분도 이제 리듬은 비슷한데 중간에 이제 스네어의 베리에이션 있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이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예요. 베이스가 이 노래 거의 되게 중심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제이 노래 딱 들으면은 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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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침없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베이스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죠.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E플랫 마이너, A플랫 마이너, C샵, B플랫 마이너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세븐스 코드는 잘안 들려요. 그래서 135까지만 눌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보시면은 지금 1번만 눌러줬죠. E플랫, A플랫, B샵, B플랫 네 가지로 이제 옥타브 주법으로 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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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그 레트로한 느낌의 음악에서 많이 나오고 그 80년대 90년대 약간 대학가요제 같은 데서 볼수 있는 그런 주법인데 요즘에 또다시 이런 이제 복고 사운드가 유행하고 있죠. 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기를 여기 신스 베이스를 이용을 했는데, 신디사이저 안에, 베이스 안에, 그 80년대 FM 베이스 어택이라고 있어요. 요거, 정작 이제 어택은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극단적이죠? 하이를 깎아버리고, 로우를 좀 올려서 이용을 했어요. 알케미 들어가 보시면 돼 있는데, 나머지는 뭐 만지지 않았고요. 그냥 컷오프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이용을 한게 있는데, 그 사이드 체인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드 체인은 이제 킥에다가 걸어뒀죠? 킥이 나올 때마다, 베이스에 이제 컴프레서가 걸려서 울렁울렁한 느낌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걸리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볼륨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킥이 나올 때 베이스가 볼륨이 쭉 내려가게 되면은 킥이 잘 들리겠죠? 그래서 댄스 음악에서는 킥이 중요하기 때문에 킥이 나올 때는 이제 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른 악기들이 사이드 체인을 걸어서 킥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죠. 코드는 이제 신디사이저 두 개로 이용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하나는 이 키보드 안에 있는 비트레이트 신스 80년대 사운드를 이용을 했어요. 이 친구도 역시 그 사이드 체인을 이용을 해서 소리가 지금 울렁울렁하죠. 원래는 이런 소리예요. 되게 그 오래된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다 사이드 체인을 걸고 지금 EQ잉도 해놓은 상태예요. 원래 사운드는
이런 사운드인데요. EQing을 하고 사이드 체인을 걸면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요게 약간 조금 요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신스 두 번째 거를 또 걸었는데요. 두 번째 신스는 이제 패드 류로 걸고 싶어서 신디사이저에서 패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앰비언트 모드 휠 블라블라 모르퍼? 네, 이런 패드 신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가져와서 똑같이 사이드 체인을 킥에다 걸어줬고요. 킥에다 걸어줬죠. 킥에다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하이컷 비스무레하게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촌스러움과 힙함이 공존을 하죠. 그리고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같이 들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에 그 FX가 많이 나오죠. FX 부분을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소리가 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지난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펄링 스타 이펙트라고, 펄링 스타라고 애플 룹스에 있는 소리들 중에서 이렇게 별 떨어지는 소리들 중에서 이제 어택이 있는 소리를 하나 가져다가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이렇게 끌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 요건 제 생각에 그 티저 영상에만 들어간 소리일 것 같은데 그 리버스 FX 요런 FX가 있고요. 요 친구도 역시 여기서 이제 리버스라고 입력을 하면은 요런 소리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스탑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그 끝부분에 뿌 하고 떨어진 소리 있거든요. 요건 저는 이제 808 소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아래로 뿌 이렇게 떨어지는 소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소스 중에는 요게 제일 그런 느낌이어서 해봤습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미디 작곡을 제대로 배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가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대1 오프라인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제가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